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27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은 물가 상승세를 잡는 게 더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는 계속 오르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면서 유가는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0.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1995년 2월 이후 최대폭 인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높아졌습니다. 작년 12월 주요국 중앙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데 이어 6차례 연속 인상입니다. 다음 달 회의에서 승인이 나면 보유 자산 매각을 통해 통화량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CPI inflation is now expected to peak at just over 13% in Q4 of this year and to remain at very elevated levels throughout much of 2023. 앤드류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가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4분기부터 본격 경기 침체를 예고하면서도 당장 물가 잡기가 시급하다고 본 것입니다. 미국은 지난 6월과 7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했고 지난달 유럽중앙은행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로 에너지 수요가 줄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면서 뉴욕 상업거래소의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88.50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SBS 김용철입니다.